예, 지금 문제 해결 시나리오 구성 요소 설계를 저는 이제 한국의 음식이라는 주제로 해서 버전 1을 좀 만들고 있는데요. 개발 컨셉에서 정보 구조까지 메뉴 역할을 해주죠. 여기 내용 구성이 이제 주된 내용이라 내용 전개하는데 이러한 레이아웃을 스케치와 함께 간단한 와이어 프레임으로 짜봤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이제 QR코드 생성기가 있는데 주된 레이아웃은 w3schools.com을 참고로 해서 해봤고요. 이거 PDF인데 PDF는 새창뜨기가 안 돼요. Shift 누르면서 QR코드 생성기를 한번 띄워보시고요. 이게 뭡니까? 예. 여러분 QR로 출석 체크하시는 분도 있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광고 전단이라든가 지면에 지금 화면 보이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카메라에 맞추신 다음에 찍으시면 QR코드로 연결이 되는데 제가 추천해드리는 QR코드 사이트 주소가 make QR의 줄임말인 것 같아요. 아주 도메인이 간단합니다. mqr.kr 요 사이트인데요. 무슨 서비스를 지원해 줄까요? 여러분들이 글씨를 입력한 거는 텍스트로 명함 예, 뭐 명함이라고 하면 이제 뭐 이제 어떤 URL에 있는 뭐 PDF라든가 뭐 URL에 있는 그 주소를 좀 보여주기도 하고요. 여기 이제 대표적인 게 URL이고요. 전화번호를 QR로 찍자마자 전화를 걸 수가 있는 그런 QR, SMS 문자 걸기, 문자 보내기라든가 이메일 보내기, 뭐 와이파이 주소까지, 맵 좌표까지 URL 파트를 이렇게 찍어주시면 URL 파트로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이 뭐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 중에 네이버.com을 제가 URL 자리에다가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형을 골라볼게요. 뭐 저기 뭐 QR코드가 뭐 따로 있니? 저는 이 스타일을 골라봤고요. 만들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애는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인쇄 매체는 다운로드 아니면 어디다 다운로드를 누르면 이 나오는데 요 그림만 이미지로 저장하신다고 해서 인쇄 매체에 넣으시면 되겠고요. 다운받지 않더라도 이 화면을 제가 스마트폰을 열고 난 다음에 카메라 있죠? 카메라로 QR 위에다가 이렇게 찍어 보겠습니다. 자, 브라우저에 접속하려면 여기를 누르세요. 이런 이제 화면이 보통 뜨거든요. 자, 제가 뜨고 있는 사이트는 네이버인데 이거는 네이버는 M이라고 하는 서브 도메인을 앞에 붙여갖고 만든 거라 네이버는 네이버대로 안 떠요. PC 버전과 모바일 따로 있는 거예요. 이 화면을 물론 이제 폰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삼성 폰 노트 9를 쓰고 있는데 이게 딱 찍은 거예요. 찍은 내용을 저는 이제 분석하는 차원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받아봤습니다. 아, 요 사이트. 지금은 제가 정글 사이트를 예를 든 건데요. 정글.co.kr. 에이, 여기가 아닌데. 장고를 이라고 쓴것 같아요. 아, 제대로 떴네요. 저 도메인을 잠시 복사한다면. 이거 M 버전이 뜨는지 안 뜨는지는 절대 반응하지 않아요. 절대. 이 앞에 프로토콜까지는 필요 없는데, 절대 이건 자바스크립트로 된 거라 PC 버전으로밖에 안 보여요. 자, 이거는, 제가 QR로 방금 전에 생성했던 전으로 들어가서 URL 자리에다가 붙여오고, 너무 예쁘지 않나? 블랙 버전. 그래서 만들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다운로드 안 해도 돼요. 이거를 폰으로 딱 찍어보시면 모바일 버전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그럼 뭐
프로토콜 뒤에 월드와이드에 보이는 거 가장 일반적인 거 아니에요? 이대로 모바일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를 원하신다면 카메라, 요즘은 로또나 이런 것도 저기 페이지 가서 안 보고 QR 붙어 있어서 당첨됐습니다. 아쉽게도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직접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뜨고 있는 걸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아, 이게 반응형인 거나 아닌가 이걸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픽사베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죠. 무료 이미지를 제공해주는 픽사베이.com은 반응형입니다. 어떻게 하냐? 이 URL을 복사하신 다음에 QR코드 생성기에 URL 넣는 부분에다가 딱 복사가 안 된다. 만들기 버튼 딱 누르면 코드가 바뀌었는지 URL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바뀌었나? 그리고 여기는 뭐 우리 스크립트로 좀 들어가 있는데 소스 코드 픽사베이.com 맞는 것 같고요. 요거를 제가 폰으로 특히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런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으로 구분되어 있는 이게 1세대 모바일이에요. 1세대.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제너레이션 붙여서 뭐 4G, 5G 이렇게 붙이잖아요. 이제 지금 픽사베이 같은 경우는 제가 카메라로 이 QR을 잠깐 찍 슬쩍 올려서 깜빡깜빡 반응할 때 베스트샷. 이게 저 QR 리더를 쓰시는 분도 있는데 카메라가 요즘 다 해줘요. 픽사베이는 반응형입니다. 도메인 그대로 써도 되는 거고 이거는 직접 테스트도 할 수도 있죠. F12를 눌러서 지금은 엣지 브라우저를 쓰고 있는데 엣지 브라우저는 이게 좀 답답하긴 해요. 그리고 난 디벨로프 툴을 쓰겠다. 띄워놓고 반응형 표시를 이렇게 눌러준 다음에 폰에 맞는 이게 폰들은 최신 버전이 아니라는 게 너무 아쉬워요. 반응형 맞군. 그리고 여기 보이는 화면은 여러분들은 밑에 있는 캡처하는 프로그램, 폰에 있는 그걸로 딱 치시면 어느 선에서 멈추는지를 바로 볼수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서 바로 설계하는 파트에 사례 연구 부분에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이걸 이제 메일로 주고받은 걸 넣어서 모바일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야? 의외로 너무 간소한데 로고가 들어가 있고 모바일 버전에서 이제 돌리는 걸안 찍어서 그러네요. 그래서 돌려본다면 돌려보는 것까지는 누구 스마트폰 이렇게 잘 옆으로 와이드하게 잘안 돌려봐요. 아시죠? 와이드하게 잘안 돌려봅니다. 거의는 보통 이제 세로로 보는 버전으로 캡처한 이미지를 메일로 이제 받은 다음에 이게 제가 개발하는 데 필요한 이건 따로따로 노는 거고 이거는 이 M이라고 붙어 있는 건 자바스크립트로 해당된 기기가 아니면 절대 안 나타나요. 그래서 1세대의 반응형은 절대 아닙니다. 누가 딱 봐도 이거 반응형은 절대 아니에요. F12를 눌러도 전혀 이렇게 작게 보이는 건 반응형 절대 아니에요. 그냥 PC 버전일 뿐이에요. 되게 불편한 거죠. 근데 이분들은 M이라고 하는 앞에 서브 도메인 붙여서 보이는, 처리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획일화된 미디어 쿼리라든가 아니면 부트스트랩 이런 걸 이용해서 자동으로 특정한 상황에 싹 바뀌는 그런 형태로 좀 나왔죠. 자, QR코드를 이용해서 이 사이트가 반응형을 지원하는지 아니면 PC 버전과 모바일인지 이걸 분명히 알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냥 요즘은 반응형 디자인이 주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이트들이 있으면 다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사이트 아니면 여러분 시군구 뭐 지자체 사이트나 이런 데 가보시면 반응형인지 아닌지 PC 버전 모바일 확인 가능한 제가 보여드렸던가 M 예, mqr.com이고요.
mqr.kr이고요. 예, mqr.kr 들어가서 혹시 이 여기다가 자기 URL을 전화번호로 치면 이 제 전화번호는 그냥 공개하겠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치고 이게 메시지로 아이고 노출됐네.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친절히 상담하겠습니다. 이게 쓰시고 만들기. 과연 이거 QR로 치면 나타날까? QR 서비스를 해주는 데는 뭐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해주는데 그 사이트를 꼭 거쳐서 가야 돼요. 좀 불편합니다.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MakeQR, mqr.kr. 폰으로 하시되 별도의 앱을 깔지 마세요. 약간 앱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면 자 어느 분한테 뭐를 보내려면은 예, 지금 보이는 그대로를 제 전화번호 뜨고요.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제가 먼저 댓글을 달았네요. 글쎄요. 혹시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 안 됩니다. 찍어보세요. 저한테 직접 전화를 걸 수가 있습니다. 마케팅의 수단이기도 하고 개발의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바일 PC 혹은 다능형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 인쇄 매체 붙이는 게 제일 좋아요. 혹시 하신다 한다면 어느 기획하는 파트에다가 이 QR을 다운받아서 크기는 좀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PNG 서비스예요. PNG 서비스고요. 예, 백지 상태에서 만드는 건 절대 없죠. 사례 연구, 다음에 준비되어 있는 거는 예, 문제 해결 시나리오, 뭐 검은 배경에 아니면 하얀 지면에 어떠한 레이아웃을 짤 것이냐, 이 자체가 문제입니다. 문제. 레이아웃 구성 요소들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 이렇게 메뉴를 제가 이제 너무나 자연스럽게 올렸는데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제가 UI UX 설계 작업을 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잖아요. 혹시나 모르고 저처럼 따라하지 마세요. 얘를 이 안에다가 문서 안에다 놓으시면 가져온 애처럼 포함이 되는 한 장짜리가 돼요. 그림과도 같아요. 그림 넣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럼요. 근데 PDF는 그림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림 넣는 건 이런 식으로 삽입하세요. 이게 너무 크다. 이게 X자처럼 보이는 게 외부에 있는 애들이 포함이 돼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넣은 거지. 이거는 한 30% 정도 줄이면 되겠는데 느낌은 어떻게 알아?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크기 줄이는 거 잠깐 보여드리자면 더블 클릭 스케일 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찍고 오브젝트 찍고 예 그러면 옵션 창이 이렇게 뜨는데 미리 보기가 있어요. 미리 보기 보시면서 35도 미리 보기가 수치 바꾸고 난 다음에 나타나서 프리뷰를 잠깐 껐다 켜주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케이 좋아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우겨오는 거예요. PDF는 살아있는 포스트 스크립 방식의 문서입니다. 문서.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처럼 낑겨 놓으시면 안 돼요. 잠깐 이왕 들어왔으니까 PDF의 용량이 너무 커지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 넣긴 넣었어. 알아볼 수 있게. 이거는 이 사이트는 어떻게 캡처하냐면 여러분 뭐 브라우저를 소개하는 건 아니지만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는 전체 페이지를 캡처를 잘해줘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썼던 도메인 그대로 치시고 구글 검색하신 걸로 당연히 이 기능은 아실 거예요. 들어가서 메뉴에 있는 저 캡처 전체 페이지 캡처 서비스를 뭐 크롬 브라우저 이용하시는 분도
확장 프로그램 까시면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복사합시다. 저장하셔도 괜찮고요. 가져와서 그걸 처리해도 되는데 그냥 어떤 그림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거니까 복사. 일러스트레이터에 그냥 붙이세요. 이렇게 가져온 개념이 아닌 저장하시면 너무 좋죠. 아니 저기 이랬다 저랬다.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캡처 했니? 전체 페이지 했니? 저장했니? 예, 저장은 너무 복잡하니까 1-1 이렇게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장이 제일 중요하겠죠. 사례를 알고 하자. 아까 같이 던지자. 던지시면 뭐 같은 데 있으니까 샤. 가져오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예, 네, 이거 뻐글일 수가 있어요. 30? 대략. 30. 같은 거면 오케이. 그냥 엔터. PC가 더 짜고요. 아이, 그, 그림이잖아요. 그림으로 찍는 거니까. PC 버전, 모바일 버전. 뭐, 적당하게 좀 맞춰서. 1세대 PC와 모바일로 되는 페이지를 좀 보여줍니다. 용량이 너무 큽니다. 용량이 크니까 용량을 줄이는 방법. PDF의 용량을 뭐 이미지 삽입된 것 때문에 용량이 큰 거예요. 네. 이미지 어떻게 용량 줄이니? 아, 오브젝트 선택하신 다음에 오브젝트란 메뉴 물건을 다 오브젝트라고 해요. 뭐 이 물건, 저 물건, 이 오브젝트, 저 오브젝트. 레스터라이즈입니다. 레스터라이즈. 그리고 뭐 DPI는 높을 필요는 없어요. PPI, DPI. CCB도 괜찮습니다. 기본이 300인데 이미지 품질을 높여주는 건 아니고 너도 오브젝트 레스터라이즈 그 값 인정되니까 오케이. 이래야지 용량이 작아집니다. 포토샵 같이 그림자였거나 이런 거 에이 그런 거는 이제 뒤에 이제 해도 되시지만 요 느낌대로만 들어가 있으면 간단하게 예 뭐 이런 애들도 어차피 대체해야 되지 않나? 맞아 같은 크기 그대로 유지하세요. 카피 컨트롤 C 예 일러스트레이터는 아트보드라고 하는 레이어 옆에 아트보드가 있는데 아트보드 잘 쓰시면 너무 괜찮아요. 프레임 개념, 예, 슬라이드랑 약간 파워포인트 약간 비슷한 개념인데 1번 보고 있지? 예, 복사했니? 그룹 준 다음에 할게요. 컨트롤 G. 여기 봐. 아이고, 컨트롤 G. 2번 아트보드 더블 클릭. 컨트롤 F, 컨트롤 F는 같은 조합에 그냥 붙이기. 오, 잠깐 3번도 컨트롤 F. 이걸 더블 클릭하면 3번 자리에 가는 거예요. 여기 써있네. Example 3, 3, 컨트롤 F. 컨트롤 V 하면은요. 화면 가운데. 무조건 화면에 가운데. 아이, 별로네. 네 움직이던가. 컨트롤 F. 자, 이런 사례를, 몇 군데가 좀 있다라고 한다면, PC 화면 캡처. 모바일은 이제 폰으로 찍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네요. 자, 또 깔끔한 사이트 중에 네이버의 회사 소개 페이지가 영상도 보이고, 제 나름대로는 괜찮게 봤어요. 그래서 거기를, 예, 네이버라고 직접 치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오케이. 네이버의 맨 밑에 내려가려면 불편해요. 회사 소개. 이 사람들이 여기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지만 이런 데가 있어요. QR코드? 뜨면 뜨는지 알 수 있겠지? 몰라요. 안 해보고 보면 안 되겠죠. 브라우저는
메일 브라우저에서 쓰는 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캡처? 캡처는 뭐 아까 해봤던 거. 버전은 뭐라고? 저장? PC 저장, 컴퓨터. 이거 1-2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림 1-2, 그런, 네, 그렇지. 그런 느낌이니까. 이런 식으로 좀 담아보시고요. 자, 지금 1-2 자리에 와 있네요. 아, 또 가져와서 바꿔야 돼. 가져와서 크게 줄여야 돼. 몰라서 안 쓰는 거예요. 이거, 잠깐만 보세요. 모바일도 비슷하게 찍겠지. 얘 선택한 다음에 위에 보시게 되면 뭐 이미지 뭐 이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리링크라고 있어요. 리링크라고 한다면 다시 연결해서 가져갔다 뭐 이런 뜻이겠죠. 다시 같은 크기가 있어야 되겠고요. 이미지 왼쪽 옵션 바 리링크 이거는 어도비 크리에이트 클라우드 라이브러리 말하니까 요겁니다. 그리고 가져와야 될 요거를 뭐 이렇게 긴데? 괜찮아요. 이건 더블 클릭. 바꿨네? 바꾸면 어떡해? 바꾼 거는 레스터라이즈를 뒤에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용량이 작아요. 실제 크기가 엄청난 이미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용량 크다고 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세요. 니는 보기에 상세 세부 정보창. 니는 어떻게 됐니? 462KB, 너비 1500, 높이 2800. 용량이 클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모바일에서도 잘 보이는지를 이렇게 보여요 라고 하면 안 되겠지. 그런 사례로 제가 똑같은 MQR.KR 들어가서 네이버에 그 주소, 회사 소개 주소죠. 그 이미지를 똑같이 한번 가져온 이미지로 보여드리고요. 예, 뭐, QR코드로 직접 반응형을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해당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뭐, 모바일이면 M-E, 뭐, 여러분들이 일련번호를 잘 기억하셨다가, 가져왔고요. 이건 네이버를 캡처한 거거든요. 네이버니까 네이버에 맞는 이미지가 돼야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이미지 선택, 좌측에 레이언드, 이거 이미지예요. 코딩된 것처럼 보이는데, 버튼 누르고, 리링크? 딱 깠어. 두 번째, 아이고, 이름을 좀못 맞췄네요. 너무 길어요, 이거. 네. 오케이. 다 왔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자, 이렇게 사이트들을 꼼꼼하게 분석하면 나중에 이 사이트처럼 우리 만들어 달랬는데 제작비는 엄청 많이 들어가죠. 이 기능적인 요소는 왜 반영 안 하셨어요? 아,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좀 뭔가 전문성이 떨어져 보이지 않아? 그래서 분석과 이런 설계는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충분히 검토하셨나요?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개발 진행됩니다. 시한을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아니, 우리도 회의를 해야 되니까 목요일까지 보내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월요일날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주말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안이라도 꼭 그렇게 미음 누르고 한자 미음 누르고 한자를 누르면 제일 특수 문자가 많아요. 뭐 에이그 방향키 페이지 업다운으로 가서 에이그 저기 4번 할까 1번 할까 둥글둥글하게 살자. 1번
서체가 지원을 안 하는 특수문자들이, 아, 이거는 제가 서체를 마침 골랐는데 특수문자를 지원 안 해줘요. 이런 맑은 고딕은 보이는데. 이야, 이 맑은 고딕이 좋구나. 소리 컨트롤 T 너무 크다. 자간 좀 붙여봐라. 마이너스 70 어때? 괜찮다. 어디에서 감히 상상을 할수 없는 마이너스 75. 이게 자간입니다. 이게 자간입니다. 마이너스 75. 뭐 코딩에서는 레터 스페이싱이라고 하는 걸로 자간들을 1픽셀, 마이너스 1, 2, 이 정도 하면 촘촘하게 보이는데 그래픽에서는 그렇진 않아요. 마이너스 75도 예쁘게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징, 적용 기술. 아까 뭐 본대로 막 집어넣어 봤습니다. 자, 예, 이걸로 복구돼야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한테 어떤 만드는 양식, 어떤 느낌들을 보여드리긴 했는데, 자, 일러스트를 쓴다면은 복부는 안 하죠? 이거 찍고 아이드로퍼, 스포이드를 아이드로퍼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양식을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